자, 두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2년여 만에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유업계가 웃을 수 있을지, 정유업계의 종목들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어떻게 이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임순재 대표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 이야기입니다. 국제유가가 뭐 오늘 뭐 외신 보니까 뭐 브렌트유가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그렇죠. 예상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계속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유주들도 조금 반응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네. 어디에 좀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국제유가가 지금 70달러가 넘어섰죠. 그리고 뭐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게 이제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이제 상승의 가장 이제 큰 이유다라는 게 이제 경제 회복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는 뭐 경제 회복 때문에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OPEC이 지금 감산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그 3월 달에 뭐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OPEC 관련된 이제 감산 부분이 이제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제 7월까지는 감산 관련된 부분이 뭐 좀 더 지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아마 OPEC 플러스에서 어떤 이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인 이제 추세 자체는 확 늘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의 이제 작년에 이제 원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많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때문에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원유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친환경 관련 에너지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일단 화석 연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급격히 늘리는 데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제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상승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란의 이제 주말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대미 강경파가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 당선자로 이제 지금 되면서 아마 향후에 대미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핵 합의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계속 좀 막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든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이제 그런 소식이고요. 만약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 뭐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면 일단 추가적으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란다라고 하게 되면 OPEC 플러스 내에서 아마 감산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증산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뭐 강경파가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뭐 이런 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네. 맞추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업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싸게 사놨던 이제 저가의 이제 그 원유 재고가 이제 플러스적인 이제 요소를 발휘하기 때문에요. 일단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정제 마진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고급 그 유가에 대한 이제 정제 마진은 상당히 높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경우는 높게 유지가 되는데요. 대신 수요가 최근에 급감을 하고 있는 그 벙커시유 관련돼서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나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정유회사는 좀 정유 관련 게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벙커시유 관련된 비중이 좀 낮고요. 이런 이제 고가 그런 이제 원유 정제에 대한 부분이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정제 맞은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화학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석유화학 제품에 이제 그 원료 제품인 이제 납사라고 그러죠. 나프타의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석유화학 관련된 신규 설비가 그 하반기 이후에 계속 그 준공이 돼서 이제 돌아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최근 이제 계속 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는 이렇게 계속적인 그 원유 상승에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뭐 하반기 쪽에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산유국 쪽에서 이제 재정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재정이 강화가 되면 기존에 안 했었던 인프라나 아니면 생산 시설에 관련돼서 투자를 이제 확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 건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그런 이제 회사 쪽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정유주들의 흐름 체크해 봤고요. 여기에다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 굉장히 잘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쪽도 플랜트 쪽도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두 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